인선 ENT로 보도록 하죠. 인선 ENT 같은 경우도 폐기물 관련주로 한때 많이 올라왔었어요. 아까 봤던 그 Y엔텍이라고 하는 기업과 거의 뭐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인선 ENT는 경기권에 이렇게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쉽게 볼수 있을 겁니다. 초록 색깔 그 덤프트럭 같은 거 보면 뒤에 보면 ENT 적혀 있어요. 보면 인선 ENT라고 하고 알파벳으로 적혀 있는 그런 버스, 그 트럭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게 이제 폐기물 막 이렇게 싣고 가는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기업 자체가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대응할 때, 아, 나쁘진 않구나. 그러면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하게 너무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과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방금 봤던 종목이랑 업종이 갖고 테마가 같다 보니까 결국 내려와서 멈추고 있는 자리죠. 이 자리에 지금 8,24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방금 봤던 분은 이제 이 자리죠. 횡보하고 있던 자리에서 약간 윗단계, 어정쩡하게 이렇게 윗단계 샀기 때문에 손절이 컸다라고 한다면은 대응은 똑같으나 지금 상담 주신 분은 손절 대응이 조금 쉽죠. 왜냐하면 8,000원대에서 반등 나가고 있는 기업을 8,200원대 샀으니까 사실 한 주당 240원 정도의 손실을 보면 된다는 건데, 한 주당 240원이 몇 프로 정도가 될까라고 하면은 한 2.5%밖에 안 돼요. 3% 이내의 손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는요, 8,000원 무너진 거 손절해버리면 됩니다. 깔끔하죠. 대신에 올라갈 때는 아까 중간에 사신 분들 올라갈 때 내본전 지나서 수익권으로 가야 되지만은 지금 이 매수하신 분은 밑에 샀으니까 내본전을 빨리 지나서 수익으로 빨리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올라올 때 목표가를 남들보다 좀더 낮춰도 돼요. 그러니까 9,000원에 산 사람들은 9,500원까지 올라가야 수익이지만, 아니 지금 이 시청자분은 8,200원 샀으니까 뭐 8,800원만 가도 수익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표가를 막 저기까지 올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 단계 올라갈 때쯤부터 해서 8,700원대부터 분할 매도해가지고 9,500원대가 가깝게 매도하시면 된다. 근데 이럴 때가 있죠. 아니 근데 멘토님, 여기서 위쪽을 돌파하고 올라가면 어떡하죠? 그때는 또 다시 사면 됩니다. 9,500원대 이렇게 돌파할 때 다시 사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 팔았는데 올라가면 또 사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자꾸 이렇게 어려워하지 마세요. 단기적인 대응과 차트 대응을 하실 때는 팔고 살고 하는 것을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유연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팔면 이제 끝이야가 아니라 또 들어가면 되지 뭘?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